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대형어항에는 수초 동굴이 있는데요. 오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위에 떠있는 수초를 제거하고 다양한 수초를 심어줄 거예요. 떠있는 수초는 하이그로필라입니다. 생존력이 좋고 잘 죽지 않아요. 장기간 떠있는데 잘 크더군요. 물고기들도 좋아합니다. 바닥에는 컴피트 부부가 다 뽑아 놓았어요. 다른 열대어와 같이 키우다 보니 새끼를 지키는데 스트레스가 심했나봐요. 지금은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물에 떠있는 수초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우리 까꿍이 먹이가 많이 생겼군요. 생각보다 수초가 엄청 많네요. 3000촉은 넘어 보이네요. 까꿍이 간식으로 넣어줍니다. 간식! 간식! 잘 먹네요. 오늘 심어줄 수초들입니다. 30에서 40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견 수초는 최대한 뒤쪽에 심어줍니다. 크게 자라기 때문에 뒤에 심어주는 것이죠. 심어주는 수초 이름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수초는 개량된 것이 많아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각각의 매력을 더 극대화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수초는 뿌리를 통해 번식하지만 꺾꽂이 번식, 포자 번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러너 번식은 옆으로 퍼지고 꺾꽂이, 포자 번식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보통 포자 번식은 자손을 멀리 보내기 위한 전략이죠. 잎이나 줄기에 포자에서 싹이 나와요. 아메리칸 스프라이트 같은 친구죠. 포기 번식하는 수초인데요. 에란입니다. 포기 번식하는 친구들은 뿌리와 줄기를 세로로 잘라 심어주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초는 미니 워터 머쉬룸인데요. 버섯 모양의 귀여운 수초입니다. 높고 풍성한 수초를 원하시면 헤테란테라를 추천해드립니다. 처음 수초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마츠모를 추천해드립니다. 수초를 구입하면 검역을 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끼, 녹조, 곰팡이, 실지렁이 같은 것들이 따라와요. 가끔 물달팽이도 따라옵니다. 저는 보통 구연산으로 검역해줍니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요즘 물달팽이와 부상수초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겸사겸사 물벼룩도 키우는 중이죠. 치어들이 너무 좋아해요. 참고로 저는 이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더욱더 빨리 자라지만 천천히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심기 어려운 곳은 화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모든 작업이 끝났네요. 컴팩트가 수초 사이에 숨어있네요. 다 심어주니 바닥이 풍성해졌어요. 분진이 날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음날 가보니 분진이 사라졌더군요. 화분에 있는 수초를 물고기들이 뽑아놓았어요. 세상에. 코브라 글라스가 둥둥 떠있네요. 물고기들 맘마 먹자. 수초는 뽑으면 안 돼요. 7일 후 모습입니다. 수초가 자랐어요.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색도 이쁘게 잘 나왔네요. 하이그로필라는 1cm 넘게 자랐습니다. 화분 수초를 뽑긴 했지만 성공적이네요. 한두 달 뒤면 풍성한 어항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